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중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에 축복하시어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중심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해서 돌고 또 7일에는 또 7번 돌아 해서 돌고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함성을 지르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목도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가나안 땅에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물리치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지금까지 다스리면서 당신들 보시기에 내가 뭐 남의 건 먹은 것 있냐 아니면은 뭐 특별히 당신들을 잘못 인도한 것 있냐 총 얘기를 해가면서 당신들이 나 죽고 난 뒤로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섬기면 당신들은 저주다. 어떻게 하려냐? 오늘 택해라 그래요. 오늘. 오늘 택해라. 당신들이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것들 안 섬기고 우상들 안 섬기고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장로들, 그 당시에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요단강을 건너고 했던 그 장로들도 죽었어요. 이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사람이 모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곧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때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어찌 사사시대로 오면서는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있어. 나 하나님 항상 믿고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데도 멀어지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신앙은 바로 전진 아니면은 후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한테 넣어준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영적인 그런 것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나가지고 거기 와서 간절히 성소에 와서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기도를 한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해주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이 빠져갖고 입술을 다삭다삭 하면서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성소에 와갖고 낮술을 처먹고 와갖고 이 예편내가 뭔 짓이자고 막 야단치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이러저러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술 마시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섬기면서 이제 앞으로 이 선지자의 수업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있던 자식도 데려오고 싶을 거야.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하는 짓을 보세요. 영적으로 기민하기를 합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를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영적 수준이 어쨌는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꼴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 홈리와 비누아스도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가지고 온 사람들을 꼭 자기가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좋은 것은 먼저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깊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블레셋이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요. 블레셋하고 전쟁해갖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장로나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전략 회의를 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백성한테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진 원인이 뭐겠냐. 원인부터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힘을 앞에서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죽었다고 짜낸 것이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이번 전쟁은 언약궤를 모시고 같이 가자.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가 가면은 저것들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에 관한 말이요. 4장, 5장, 6장, 3장을 계속해서 나와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잠깐 수도 해놓고 언약궤 얘기가 석 장에 걸쳐서 너무너무 세세하게 적혀진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퍼지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해요? 부적으로밖에는 취급 안 해요. 요거 우리가 부적 미신 믿는 사람들 부적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악기가 떠나가고 애 못 낳는 사람 부적 갖다가 베개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놈 베고 자면 애기 낳고 이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몇십 년 동안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자기도 소문 들어서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했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놀라운 살아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힘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것들이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기 싫으면 힘내라.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아까는 4천 명 죽었지요. 2차 이 블레셋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었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놀라운 신, 그 언약궤를 우리 신이, 그 당시에서 전쟁은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저 나라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다롯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 여호와 신을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그 언약궤를 갖다가 아스돗에 있는 자기 신전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뒷날, 이야, 우리가 언약궤를 뺏어왔어. 언약궤를. 그러고 가서 보니까 자기의 신이, 그 우상이 딱 머리를 땅바닥에 받들고 꼭 뭐 같아요? 언약궤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엎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신이 지 몸뚱아리 하나도 못 일어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갔다가 보듬겨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신이냐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세워놨어요. 그 뒷날 아침에 다시 가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몸뚱이만 남아갖고 또 딱 엎어져갖고 어제처럼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쥐 형상으로 금으로 만든 것을 보니까 이 전염병의 매개체가 쥐가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쥐가 옮기는 유명한 병이 뭡니까? 패스트, 흑사병. 중세에 그때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코로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패스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막 그 아스돗에 막 그 도시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것이 오고 나서 이 난리가 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퍼져가니까 언약궤를 또 딴 데로 옮깁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전염병이 또 퍼지는 거예요. 또 딴 데로 옮겨요.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려고만 하면 결사 반대. 우리 도시로는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다가 깐따가다 우리나라 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쥐 형상으로 금으로 다섯 개를 만들고 그 전염병 형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러면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많이 봤죠. 생긴 것은 이쁘게 생겼잖아요. 빨개 갖고 막 이렇게 막 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피어나는 그 형상대로 또 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갖고 그것을 갖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여기서 새끼 망난 젖먹이 새끼가 있는 소 두 마리를 거기다 매개해서 그 수레에다가 그거 싣고 금으로 만든 쥐 싣고 그 다음에 그 전염병 모양의 그 금으로 만든 것도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예요. 저 벳세메스까지 보내는데 여러분 그 소가 새끼를 금방 낳았으니까 그 새끼한테 젖을 줘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해야 당연해요. 안 가려고 하고 가다가도 막 몸부림하고 뒤로 돌이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로 이 언약궤가 간 곳에 전염병이 생긴 것이고 만약에 이 새끼 있는 어미 손대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한테 가려고 하지 않고
쭉 바로 계속해서 벳세메스까지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 언약궤에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설마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울기는 울어도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4, 5, 6장에 나와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약궤에 대한 인식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궤의 인식이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과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이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접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따라가 버립니까?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의 종교에 전부가 다 심취되어 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문화에, 블레셋의 종교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니까. 지금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식 교육 문제.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대동소이에. 자식 결혼 문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저 큰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요. 우리 딸 좋은 신랑감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안 봐요. 나는 믿음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다른 조건이 조금 부족한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육감으로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사육감으로 소개할 수가 있냐고 진짜 목사님 너무하신다고 막 화를 벌컥벌컥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그 말 뜻을 알았대.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봅니다. 그 말은 다른 거 다 보고 거기에 믿음까지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1년 만에 사위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생과부가 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엄마라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젊으나 젊은 애가 저대로 살 수는 없고 좋은 신랑감을 주셔요. 그런데 어찌됐건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총각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좋냐. 그 저쪽 남자도 한번 결혼한 남자가 좋은데 그런데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고 이혼보다는 사별이 더 나서 그러니까 사별한 애 없는 신학대학 교수를 하나님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속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도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려면 멀쩡한 젊은 신학대학 교수를 마누라를 하나 죽여야 돼. 애도 없는 마누라를 죽이고 그 사람을 이 권사님의 사위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예들이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 공부하면서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오면은 블레셋의 똑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가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인식과 내가 하고 있는 신인식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자기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셔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여자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뭐 이쁜 여자 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착한 여자 주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를 뭘 어떤 기도를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말이 통한 여자를 주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저하고 말이 통한 여자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해야 말이 통하는 것이고
마음이 통하면 서로 가치관이 통하는 것이고 신앙관이 통하는 것이고 그 속에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옳고 성경 말씀이 100번 옳아요. 그런데 막상 닥쳐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언약궤를 예물단지였죠. 그 벨세메스로 갔지요. 그래갖고 결국에 가서 기랏 여아림이란 곳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그만치 20년이나 됐어요. 20년이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 사람들을 전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문제가 많지요. 복잡하지요. 이것은 이렇게 얽히고 저것은 저렇게 설켜 있지요.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돈관계도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도 복잡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하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이 복잡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해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제할 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길 것을 섬겨라. 이 두 개예요. 버릴 것 버리고 섬길 것 섬겨라. 버릴 것이 무엇이냐?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전부 버려라.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블레셋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음란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신의 축제 때 항상 여신과 남신을 둬요. 여신과 남신을 둬갖고 남신은 농사를 잘 지게 하는 신, 여신은 애 잘 낳게 해주는 신. 이 둘이가 다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볼까요? 농사 잘 지게 하는 신은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하는 신, 애 잘 낳게 하는 신은 뭐예요? 자식들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는 신.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 싶어가지고 자기들 축제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신전 안에 있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그것들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모든 신전 축제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저것들 저런 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문란해집니까? 요새 우리 저 레위기 큐티 하죠. 레위기 큐티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뭐 무슨 이모와 뭐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는 무엇이다. 뭐 고모와 누이 동생과 외손녀와 손녀와 뭐 아주 끝도 갓도 끝도 갑시 그렇게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나오고 나오고 동성애 이는 아주 죽일진이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그마만큼 성적인 문란이 거기에서는 관행처럼 됐고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데 돌아오려거든 첫째 버릴 것이 그렇게 관습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성적인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 그래서 그 우상으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왔다고 인정해.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눈물 한 방울 짤끔하고 맞는 말이요 좋은 말씀이요. 이 교인들 가운데요 여러분 대리만족하기 좋아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는 블레셋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하면서 자기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 믿음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그러면서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목사님 삶은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본인은 본인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심심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슬쩍슬쩍슬쩍 거짓말하지요. 거짓말하는 것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이까지 것이 뭐 남한테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이득 본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쩐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뭐 이건 뭐 탈나지도 않을 것 같은 거 슬쩍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자잘한 죄들 이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침이나 암이나 똑같은 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나 별거 다진 죄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한테 내 우상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상 같지도 않아.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됩니까? 너무 친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기준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상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 돈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쩌든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그냥 아주 멋지게 한번 폼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을 재물을 자기가 깔고 앉아서 자기 혼자 다 먹고 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을 재물을 주면은 그것을 갖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재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말한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뒤에 말한 사람들은 그 재물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거기다가 돈도 잘 벌기를 원하시지요. 건강하기 원하시지요.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기 다 원하시지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10시간을 공부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애가 있고 한두 시간만 해도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을 갖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었어. 5천 명을 먹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큰 돈이 나한테 왔어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본 헌금이요 여러분 천억이랍니다. 내가 기절해 보려고 그랬어.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오더니 자기 교회 청년이었는데 젊은 사람 오더니 목사님 제가 11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아이쪽 그러면 11조 함에다 넣어라 그랬더니 좀 많은데요 그러더래. 그래서 속으로 웃기네. 지가 젊은 애가 지가 많아 봤자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무실로 와 그랬대요. 왔더래요. 그랬더니 얼마를 꺼내놓냐면은 1억짜리 자기압수표 7개를 꺼내놓더랍니다. 7억을 11조를 한 거예요. 놀래갖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스타트업 창업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저찌 해갖고 70억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조금 세월 지내고 나면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요. 7천만 원도 아까워서 못해. 그런데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7억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재단 하나를 설립하는데 5억이 필요했었대요. 그래서 이거 거기다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것을 거기에 사용했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000억을 준 사람은 어떤 제약회사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있는 주식을 전부 이 목사님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큰아들이 안 된다, 우리 자식들이 가져야 된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 이것은 증여한 것이다고 그래서 1,400억까지 오르다가 조금 떨어져갖고 1,000억이 됐노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또 합당하게 북한 구원을 위해서 합당하게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이냐 아니냐를 잘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용 못해, 내가 섬겨야 돼,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바알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아스라도스를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 하나 하나님이 키워요. 세상에 모세 하나, 모세 하나 키워갖고 자그마치 80년이나 기다려요. 그렇게 해갖고 그 모세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모세를 데리고 내 백성을 네가 거기서 건져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셔요.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사람들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완전히 문화는 이방 문화에 다 젖었고 가치관 이방 가치관에 다 젖었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여러분 한 몇 번은, 정말로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는 나한테 크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저는 인생에서 한 몇 번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의 경중은 다르겠죠. 아까 그 양반처럼 천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훨씬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뜻대로 한 것이 우선 눈으로 볼 때는 훨씬 이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건 많고,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따라가는 이런 것과 같은 자기 인생 가운데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결단을 할 때가 우리 인생 각각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너 제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옛날에 힘들어갖고, 하나님, 내가 목사만 아니면 딱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랬대. 그랬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기 집에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을 했대요.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멘이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자기를 향하여 말을 거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죽는 꼴 못 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때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탁 털고 일어나 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대충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설교 좀 한번 잘 듣고 그러고 나머지는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건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는 또 주여 하고, 하나님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는 또 주여 하고, 세상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이 낳게 하시더니,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점점 부패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또 누구 하나 애 못 낳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 낳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 사람 하나.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셨잖아요. 여러 명 보낸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뭐 나라 왕들 보낸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불쌍하게 말구육간에서 그 예수님, 그 아기, 이 예수,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 보여주려고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바꿔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섬길 것 섬겨라. 그 다음에는 어째요?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온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파수꾼, 어디에 지금 적들이 오는가 보는 망대,
그 망대라는 미스바로 전부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뜨거운 열광의 이제 믿음의 그 장소가 됐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보여. 물을 길러서 거기다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들이 좀 줄어들어요.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저것이 나를 무지하게 미워하니까 내가 이따가 가서 나중에 그냥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그래서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우상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물을 붓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미스바의 대부응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이 다스린단 말이 종종 7장에도 두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다스린단 말이 그냥 우리가 통치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먹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받을 만한 사람한테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한 지 16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거기다가 주일만 합니까? 수요일도 하지요. 금요일도 하지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간간이 한 번씩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전부 거기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또 이제 새벽 기도까지 했었어요. 새벽 기도 설교까지 해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은혜로 받아들여서 아멘 한 사람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돌을 캐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은혜가 덜 되는 것도 있고 저것은 꼭 나한테 맞는 말씀이라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금 한 시간을 앉아있으면서 금을 캐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비웃장 틀리는 돌만 캐내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까운 시간 흘려보냈지요. 귀한 말씀 떠내려보냈지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마음을 쏟고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말씀을 먹인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던 곳에 문제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더 똑똑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순장이나 간사나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좋아, 성격이 좋아, 참 아주 목사님이 아주 그냥 친절하셔. 그거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덜 친절해도 돼요. 그냥 등 뚜둑뚜둑 해주면서 그냥 어째서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그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대로 잘 전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 후에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사무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항상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내 죄가. 그런데 성령이 아니죠. 그러면 남의 죄만 보여. 자기는 항상 오라.
나는 항상 오라.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오라. 근데 네가 잘못했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한테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대부흥 성회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죄가 내 삶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이렇게 부흥이 열기가 퍼질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또 블레셋 사람들로 충동질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불고 막 거기다가 사무엘이 막 말씀을 전하면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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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온 지금 공동체가 막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요. 야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저것들 우리 또 전쟁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저것들 우리한테 두 번 지고도 지금 얘들이 지금 맛을 덜 봤네. 전해로 가자 하고는 지금 전해로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 번이나 연달아 졌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블레셋이 천해로 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아무 무장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블레셋이 그냥 군대를 갖추고 지금 쳐내려온단다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사무엘한테 사무엘이야 사무엘이야 우리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인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나한테 지금 뭔 속으로 어떻게 내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어째요? 그 블레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일단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쉽게 빠지는 것은 바꿀 수 있는데도 주일날 아니고 토요일날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기어이 주일날 왜? 내 형제들이 주일밖에 안 믿는 형제들이 그날밖에는 시간 안 된다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에 빠지는 것을 별것 아니게 생각한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1년 365일 살지요 1년 365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52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일 하루 딱 붙잡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징검다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딱 붙잡고 그 다음 주일 또 한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52번 넘어가면 1년이 끝나요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예배 빠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와줘 우리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쩔 수 없어 못 가 여러분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쩔 수 없어 못 가 그러지 말고 한 번은 어머니가 오셔도요 주일은 저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댁에 6남매 중에 제일 막내예요. 결혼해갖고 이제 보니까 위에 형님들, 시누들, 이 자식들이 시집장가, 시집장가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토요일도 휴일도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혼하는 것은 주일날 결혼해요. 그거 얼마든지 내 스스로 아유 그러면 신우 아들이 결혼한데 그럼 할 수 없지 이번 주일은 못 가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토요일 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보다 부조를 더 줘 다른 사람이 10만 원 한다면 우리는 2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가갖고 부조를 더 줘 아이고 형님 내일이 주일이라 주일을 빼먹을 수 없어서 가능한 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갖고 생전 모르는 교회 가서 저 귀퉁이에 찡그리고 앉아갖고 은혜 됩디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왔다고 그러면은 좀 마음은 서운해도 부조 많이 줬겄다 어찌됐건 왔다가 그날 왔다가 당일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주일날 결혼식 하면 저 사람들은 못 오는 사람 토요일날 왔다 간 사람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도 쉬게 되니까 토요일로 결혼 날짜를 결혼 요일들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정의 문화를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문화도 바꿔가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내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라고도 한데 많이 줄어서 700만, 8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5,500만 인구 중에서요, 700만, 800만 되는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확 붙잡고 나간다면 이 사회 하루아침에 저는 바꿔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해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웃어 웃어. 저 사람들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말바꿈 소리가 들리는데도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갖다가. 온전한 번제가 뭔가? 그게 뭔 줄 압니까? 번제는 뭡니까? 자, 양이나 소나 하나님 앞에 갖다가 자,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 그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너한테 다 가고 너의 죄 없음이 나한테 오고 그러고 이제 불로 태운데 온전한 번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불로 태워진 이 짐승이 죄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번제예요. 완전히 다 타서 죄가 될 때까지.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 드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오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하면 가정예배고 교회에서 하면 정기적인 예배고 그렇게 되겠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다는 말이 그냥 소리만 꽥 질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쥐어짜서 소리를 냈다고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이렇게 미스바에 대성회를 하고 이 미스바에서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짓된 삶을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온 마음을 다 쥐어짜듯이 하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봅시다. 큰 우레를 발했어요. 엄청난 내성 번개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뭐까지 줬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까지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어지러워가지고 마음이 혼란해져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천둥은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나무는 쩍쩍 갈라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싸울 때 군사력이 더 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칼로 쳐서 죽여갖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리고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싸워줘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위에서 싸울 때는 어땠어요? 갑자기 우박이 막 내려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칼날이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려던진 얼마나 그 우박에 돌이 막 돌이 섞여져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는 거기에 죽은 사람이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 있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 나한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인지도 모르게 꽉 붙어있는 내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하게 하옵소서. 나한테 있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우상이 네가 돈이 우상이다. 네 자존심이 우상이다. 네 자식이 우상이다. 네 성공이 우상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이제 내가 섬기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탁 붙잡고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느닷없이 우레가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느닷없는 우레가 사정없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면서 우레 소리에 막 쩍쩍 나무도 갈라지고 바위도 터지고 막 그랬겠지요. 그 우레가 사정없이 울리면서 적들이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내 인생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일을 해결해 가보셔요. 우레를 내서 해결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든지 그 일을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상 버리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에벤에셀이라 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러분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 4장 5장에 보면 아까 1차 2차 블레셋하고 전쟁했죠. 1차에 전쟁하던 것도 에벤에셀이에요. 2차에 언약궤 뺏긴 것도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에벤에셀은 이전까지는 굴욕의 장소요. 참패의 장소예요.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3천 명 죽은 것도 에벤에셀이에요. 3만 명 죽은 것도 에벤에셀이에요. 언약궤 뺏긴 것도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굴욕의 장소, 비참한 장소, 부끄러운 장소였던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부끄러운 장소였어. 그것이 내가 참 그거 수치로운 것이었어. 내가 그때 그것 안 했어야 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줄 모르겠네. 이때 주님께서 느닷없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웠던 그 사건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품하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인데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전부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빼앗긴 것들 많습니다. 명예를 빼앗길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화목을 빼앗긴 사람들. 정말로 이제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면요. 이 부부가요, 소 닭 보듯이 살아.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부로 안 묶어주셨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이 남편은 죽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니 이 아들이 남편이자 아들이자 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네. 그러니 이제 이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며느리를 닥달을 하고 못 살게 하니까 드디어 며느리가 이제 짐을 쌌어요. 도저히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당신 못 잡어. 나라고 해도 더 이상 못 살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하고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그 시집살이의 무게를 저울에다 딱 달아보기 바란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무겁다면 당신 가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싸든 짐을 풀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곤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다 다시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상 버리기 시작하고 금식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니 그 가정 회복되게 하셔요. 잘못해서 돈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잃었던 재물도 하나님이 찾게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셔요. 지금까지 그 돈 하고 살았죠. 잠언입니까? 시편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네 물질을, 네 음식을 갖다가 식물을 강에다 띄우라는 거예요. 먼 훗날 다시 찾으리라. 말이 됩니까? 강에다가 식물을 갖다 띄우면 물고기들이 다 먹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강에다가 식물을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으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갚을 수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레위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밭에 있으면 그 밭에 네 개퉁이를 띠는, 요새 레위기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밭에 네 개퉁이를 남겨놓고 수확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개퉁이가요 상당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 밭이 있다고 쳐봐요. 네 개퉁이면은 가운데 동그라미만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 개퉁이는 놔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먹으려면 얼만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 그렇게 하면은 70몇 프로가 나,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78점 몇 프로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최소한 20%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3년에 한 번씩도 11조 하라고 나와요. 11조 한 것에서 또 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도록. 거기에서 보면 또 뭔 말이 나옵니까? 그대로 수확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거두지 말고 놔둬. 이삭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지 말고.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것 딱 갖다가 아나 자 이 이삭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고 논주인 밭주인들은 가버려 자기 집에 그 이삭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것을 줍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그 사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줄 때도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니까 이제부터 네가 신발 정리는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아침에 뭐 하는 것은 네가 해라.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수고하고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심도 세워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줍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그 일들을 도로 찾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로 찾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사랑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셔요. 재물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했더니 쳐들어온 적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리쳐버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말지 마시고 이 원칙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적용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네 삶에 대입해서 살고 싶어 하냐? 내가 도와주마. 네가 그렇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마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특별히 헌금이나 나눔의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줄 압니까? 그냥 좀 헌금 좀 적게 하고 너 좀 먹고 사는데 그 사용해라 그 말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훈련을 지금 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논에서 동그라미만 내 것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농사짓느라고 1년 내내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버는 돈 안에는, 나에게 주는 수입 안에는, 그것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입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야 될 남의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 그래서 보셔야 돼. 자식들도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받는 용돈 가운데서 얼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다 적음해라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5,000명분 먹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깔고 앉아서 저 먹고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5,000명에게 나눠서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자식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식들이 그런 자식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런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빼앗겼던 믿음 다시 찾으십시오.
빼앗겼던 돈 다시 찾으십시오. 빼앗겼던 부부관계 다시 찾으십시오. 가정의 화목 다시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블레셋은 도망가 버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곳 가고 내일은 저곳 가고 순회 선교사를 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뭐 어디로 해갖고 자기 집 라마에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울여져 가는 정말로 엎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까지는 못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 정도는 우리 하나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어요. 남탓하지 마세요. 저 남편이 못돼서, 저 마누라가 못돼서, 새끼들이 말 안 들어서 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가정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먼저 정리하십시오. 내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내가 내 손을 펼쳐야 되는데 꽉 오므리고 있었던 것은 또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실천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정말로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없어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왕 삼아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고 집회를 할 때 그 무서운 아버지 블레셋 적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쫓아내주시면서 다시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개인한테도 일어나야 되겠고 내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일어나야 되겠고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누군가 사무엘이 되었으면 하지 말고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 정말로 어린아이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우상이 무엇인가,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나가고 죄여도 죄인 줄을 모르는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떼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새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